영국 혁명 부분입니다. 영국 혁명 부분은 정치 체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전제 군주제, 이헌 군주제. 왕이 있고 전제 군주제는 왕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헌 군주제는 왕이 권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공화정은 왕이 없는 것을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시민 혁명의 정의부터 얘기할게요. 나쁜 짓을 하던 왕을 몰아내거나 죽이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것을 시민 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볼게요. 청교도 혁명인데 청교도 혁명은 깝치던 찰스 2세를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한 거예요. 자, 오른쪽에 명예 혁명. 깝치던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키고 입헌 군주제로 자리 잡은 것이 명예 혁명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혁명은 깝치던 왕을 죽이거나 몰아내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건데, 왼쪽에 청교도 혁명은 찰스 2세가 깝쳤어요. 그래서 바뀐 게 공화정. 오른쪽에 명예 혁명은 제임스 2세가 깝쳤어요. 몰아내고 입헌 군주정. 명예 혁명.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청교도 혁명은 권리청원이라는 것을 승인은 했었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거둘 수 없다. 하지만 깝쳐서 쫓겨난 찰스 2세, 죽임을 당한 찰스 1세, 그리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크로멜입니다. 크로멜. 그래서 크로멜이 독재 정치를 하게 되죠. 항해법 같은 거. 자, 그리고 명예혁명. 제임스 2세가 깝치니까 딸 메리랑 남편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세우고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왕들한테 권리장전을 사인을 받습니다. 이 권리장전 나오면 무조건 명예혁명이에요. 의회의 동의 없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의회의 동의 없이. 그래서 의회가 왕보다 세다는 거죠. 왕은 있지만 왕이 권력이 제한받는 거, 위에서 봤던 입헌 군주제라는 거죠. 자, 문제 1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 크로멜이 나와요. 찰스 1세를 죽였대요. 공화정을 수립했대요. 우리 아까 찰스 1세를 죽이고 공화정을 수립한 거는 명예혁명, 아니죠. 청교도 혁명이었죠? 그래서 청교도 혁명 이후에 크로멜이 독재정치 하잖아요. 그래서 청교도 혁명 이후에 독재정치하는 3번이 됩니다. 2번. 다음 상황을 배경으로 일어난 혁명. 찰스 1세가 청교도를 탄압했대요. 요것만 봐도 알수 있죠? 왕이 전제정치에 깝쳤대요. 한마디로 청교도 혁명이죠. 찰스 1세 나오면, 1세 나오면 혁명이에요. 청교도 혁명. 2세, 제임스 2세 나오면 명예혁명이고.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 찰스 1세가 깝쳐서 죽이고 공화정을 수립했다. 요것만 봐도 알수 있죠? 크로멜, 청교도. 4번,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 의회의 동의 없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의회의 동의 없이, 권리 장전 내용이죠? 명예혁명 때예요. 그래서 명예혁명으로 옳은 것은 의회가 왕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미국 혁명 부분입니다. 미국 혁명은 영국이 북아메리카 동부에 있었던 13개의 식민지에 원래 자치가 있었는데, 이걸 간섭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영국이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첫 반발이 보스턴 차 사건이었고, 이걸 계기로 영국이 탄압을 하자 독립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대륙 회의를 통해서 조지 워싱턴을 사령관으로 독립선언문을 발표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발표된 독립선언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평등, 생명, 행복 추구권 등이 있고, 그리고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유럽의 도움으로 미국 식민지 주민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 조약을 통해서 독립을 하게 되고, 이 사건을 미국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탄생한 미국, 아메리카 합중국이라고도 하는데, 헌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연방제, 주권재민, 삼권분립. 삼권분립이라는 말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고,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왕이 없죠? 왕이 있으면 군주라는 표현이 붙을 텐데, 왕이 없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민의 대표를 뽑았기 때문에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었죠. 자,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의 경제구조가 차이가 있어요. 북부는 공업이 발달했고, 남부는 노예가 필요한 대농장 경영이 발달돼 있습니다. 이러다가 노예제 확대를 반대하는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남부가 반발했고, 남북전쟁이 시작되었고, 북부의 노예해방선언을 계기로 전세가 역전돼서 북부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문제 1번. 다음 지대에 나타난 혁명 딱 봐도 미국 지도이죠. 보스턴 차 사건만 봐도 알수 있어요.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시작은 영국이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죠. 2번, 미국 혁명 전개 과정. 첫 번째, 보스턴 차 사건이 이뤄지게 되죠. 그럼 요거 아니면 요거겠네요. 보스턴 차 사건. 그 다음에 독립선언서를 작성했고,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크타운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식민지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파리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4번이 됩니다. 다음 문서에 나타나 있는 사상. 다음 문서는 여기 나와 있는 미국 독립선언서예요. 그래서 선생님 미리 체크해놨는데, 여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국민 주권이죠. 힘은 주권이,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깝친 정부는 뒤엎을 수 있다. 이것은 혁명권을 말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을 말합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의 헌법이네요.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 3권이 나오죠. 3권 분립의 원리가 나타나 있네요. 그리고 미국 혁명 결과 수립된 미국에 대한 헌법의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으로 하는 2번이 됩니다. 민주공화정이기 때문에 2번 군주정이라는 표현은 틀렸고 리을은 명예혁명 영국 거죠.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배경은 먼저 구제도, 신분제 모순이라고 해서 삼신분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계몽사상 및 미국 혁명의 영향 등이 있었고 시민계급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순서가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첫 번째 3부의 소집이 있었고 이 3부의 소집에 투표 방식에 불만이 있었던 제3신분들이 국민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순서 테니스 코트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했었고 여기에서 인권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요 인권 선언 요 부분 인권 선언 나오면 무조건 국민의회라는 거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혁명의 이런 분위기가 다른 나라에 파급될 것이 무서웠었던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 등이 전쟁을 일으키는 시기 입법의회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공의로 넘어가서 공짜 들어갔기 때문에 공화정 루이 16세 왕을 없애고 공화정이 선포되고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를 하는 시기에 국민공의라는 거 총재정부를 거쳐서 나폴레옹이 쿠데타로 등장을 했고 나폴레옹이 통령정부를 세웠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중에서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했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황제가 됩니다. 황제정치를 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을 견제하고자 했으나 러시아의 비협조가 있었고 실패로 끝난 것이 나폴레옹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전 유럽으로 파급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문제 1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 혁명이 자국으로 번질 걸 우려해서 프랑스 혁명에 간섭했대요. 요 부분 말하는 거죠. 요 부분. 요 부분. 그래서 입법의회가 수립이 되고 난 다음. 요때 말하는 거죠.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과의 전쟁. 자, 2번.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다음 문서가 발표된 시기. 딱 봐도 눈에 익죠. 위에 있는 인권선언. 여기 있죠. 인권선언. 인권선언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회 때 발표가 되었습니다.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기, 루이 16세가 처형되었고, 공화정, 공화정, 공짜 들어가죠. 공짜 들어가면 공짜 들어간 거 찾으면 돼요. 국민 공회. 그래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가 실시되었고, 자,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인물은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과 관련 없는 거 찾으면 되겠네요. 이건 다 나폴레옹과 관련 있고, 빈 체제는 뒤에 보겠지만, 메테르니히가 나폴레옹 물랑 이후에 체제를 말하는 거죠. 자유주의, 민족주의 단원입니다. 나폴레옹을 통해서 이 사상이 퍼지게 되죠. 먼저 왼쪽은 자유주의가 됩니다. 먼저 빈체제,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메테르니히가 주도합니다. 유럽 각국의 영토와 지배권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다시 말해 나폴레옹 이전으로 되돌리는데 합의한 체제를 빈체제고 보수주의 체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유주의가 싹틉니다.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러시아에서.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두번 벌어집니다. 7월 혁명, 2월 혁명. 혁명을 선생님 앞서 말했을 거예요. 어떤 왕이 깝치면 그걸 뒤엎어서 다른 정치로 바꾸는 거. 자, 깝치던 사람이 샤를 10세입니다. 이 깝치는 사람 몰아내고 입헌 군주제로 바꿨어요. 7월 혁명이라고 해요. 2월 혁명은 깝치던 루이 필리피를 쫓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했어요. 2월 혁명이라고 해요. 자, 영국의 자유주의 혁명. 영국은 자유주의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돼 있어요. 1차 선거법 개정이 있었지만 돈 많은 사람들만 선거를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인민연장을 발표하고 차티스트 운동, 노동자들한테도 선거권을 달라는 차티스트 운동 상당히 중요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2세라는 황제가 농노 해방을 통해서 개혁을 하고자 했지만 암살돼서 실패로 끝나고 분화로드 운동을 통해서 지식인들이 농촌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깨우쳐주자라는 분화로드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은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는 통일자 들어가면 민족주의라고 보면 돼요. 민족 중심으로 통일하자. 자, 먼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두 인물 기억해야 되죠? 북부 지방의 카보우르, 남쪽 지역의 빨간 셔츠를 입었던 의용들이 이끄는 가리발디. 이 둘의 활약 덕분에 통일이 완성되었습니다. 독일은 처음에 경제적인 통일, 관세, 하지만 나중에는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을 토대로 여러 격퇴 과정을 통해서 독일 제국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비스마르크, 카보우르, 가리발디. 이세 명은 민족주의, 통일 하면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인물입니다. 자, 문제 1번. 다음과 관련 자유주의 운동. 여기 보면은 모든 남자에게 선거권을 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인민헌장, 영국에서의 자유주의 운동, 인민헌장을 말하는 겁니다. 차티스트 운동을 말하죠. 자, 2번. 기억에 들어갈 주제. 나폴레옹 몰락 후.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수습을 논의하였고,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합의가 있었대요. 뭐 오스트리아라는 단어 나오고 빈체제를 말하죠. 메테르니히. 3번 다음에 설명하는 사건. 공화정이 수립되었대요. 깝치던 루이 필리프 쫓아내고 공화정이 수립되었대요. 프랑스에 두 번의 혁명이 있었죠. 이것은 2월 혁명을 말합니다. 가나에서 설명하는 인물.
남부지역 빨간 셔츠의 의용군을 이끌던 사람은 까리발디였죠. 까리발디. 자, 그 다음에 프로이센 총리로서 철혈 정책을 했던 사람은 비스마르크죠. 4번이 되겠네요. 4번. 가리발드랑 비스마르크.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부분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독립하게 된 배경은 앞서 있었던 혁명들이 있었고 꾸준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했었고 미국의 먼로주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은 서로 간섭하지 말자. 자, 전기 최초로 독립한 나라는 아이티란 나라입니다. 흑인 노예들, 프랑스의 흑인 노예들이 주도한 것이 특징이고 투생 루베르 티르라는 사람이 중심되었습니다. 크리오유라는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주도하는데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유럽의 백인들 있죠. 그 후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백인들을 말하죠. 그래서 볼리바르랑 산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특히 볼리마르는 해방자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남미 국가의 요 나라들을 독립시켰고 산 마르틴도 이쪽 국가들 많이 독립시켰죠. 자, 멕시코는 특이하게 신부님, 이달고 신부가 독립운동을 주도했었고, 브라질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 현재 라틴 아메리카의 현상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부분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앞서 있었던 미국 독립이나 프랑스 혁명 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먼로주의 선언도 배경이 됩니다. 먼로주의라는 것은 여기 먼로주의 선언이라는데 먼로주의라고도 하고 먼로 선언이라고도 해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간에 서로 간섭하지 말자.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간접 지지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최초의 독립국은 아이티입니다. 흑인 노예들이 주도를 했고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주도한 인물이 투생 루베르 티르. 그리고 크리오요들이 주로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주도하는데 라틴 아메리카에 태어난 백인들을 크리오요라고 합니다. 본국의 백인들과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주도했고 대표적인 사람이 볼리바르랑 산 마르틴이라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 볼리바르 같은 경우는 해방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멕시코는 이달고 신부 요분이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브라질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빈부의 격차, 군부 세력의 등장, 미국과 유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 등 독립을 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입니다. 자, 문제 1번. 아래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질문. 아래 지역은 라틴 아메리카죠. 딱 봐도 남아메리카라고도 합니다. 옳지 않은 거 5번이 틀렸죠. 영국은 이 지역의 독립에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경쟁국들이 여기에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진 않았어요. 2번, 가나 국가를 찾으래요. 흑인 노예란 표현만 봐도 알수 있고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다. 이것은 최초의 독립국 아이티가 되겠죠. 이달고 신부가 활약한 것은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고 3번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메테르니란 단어는 여기에 나오지 않죠. 메테르니는 나폴레옹 몰락 이후에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체제를 복구시키려고 했던 복구적인 사람이었고, 오스트리아 재상이었었죠. 4번,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가 틀렸을까요? 자, 4번이 틀렸네요. 에스파냐인의 후손인 크리오요. 요 부분은 맞다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독립운동을 억압한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이끌었었죠. 산업혁명 부분입니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하고 그 영향이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배경은 먼저 영국에 자본이 많이 있었고 명예혁명 이후에 정치가 안정되었고 지화자원도 풍부하고 많은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인클로저 운동 결과 노동력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면직물 공업에서 시작이 되었고 스티븐의 증기기관차 개발을 계기로 쭉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영향입니다. 첫 번째, 산업이 다양화되었고 두 번째,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어들이 나오게 되고 세 번째로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네 번째로 생활 모습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영양 다섯 번째 빈부의 격차가 있었고 노동자 문제가 발생을 해서 러다이아웃 운동 등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고 도시 환경 문제가 있었고 산업혁명 이후에 발생하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것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 사상을 정립하게 되어서 산업혁명은 여기 배경이랑 여기 영향 부분,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영향이에요. 이것을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문제 1번. 다음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아동의 어떤 노동 착취 부분, 러다이트 운동은 기계가 노동자들의 어떤 일자리를 뺏기 때문에 기계를 파괴하는 모습. 한마디로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폐해들, 안 좋은 모습들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목소리를 냈었고, 공동생산, 공동분배, 사회주의 사상을 말하죠.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2번.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정답을 쌤 써놨죠? 2번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어요. 산업혁명, 영국에서 시작되었는데 민간인들이 먼저 시작을 했고 뒤늦게 산업혁명이 이뤄지는 독일, 러시아, 일본 등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위로부터의 산업혁명이었습니다.
3번 밑줄 친 문제를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거. 산업혁명으로 풍요롭고 편리해졌다. 하지만 많은 인구가 도시로 몰리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산업혁명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면 되겠네요. 3번이 틀렸죠.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겼지만 선거권이 주어지진 않았죠. 나중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차티스트 운동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죠. 4번 기억에 들어갈 검색어. 보니까 1차는 양사육지 확대를 위해, 2차는 대농장 경영을 위해서 울타리를 쳤대요. 농장이 있으면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것을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을 하던 어떤 농부들이 일자리를 쫓겨나서 도시로 가서 노동자들이 되죠. 그래서 산업혁명의 노동자로서 편입이 되게 되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인클로저 운동입니다. 제국주의 부분입니다. 제국주의는 한마디로 약한 나라를 식민지로 삼는 거예요. 여기에 뒷받침이 되었던 것이 사회 진화론과 인종주의입니다. 특히 사회 진화론은 생물학계에 있었던 진화론을 사회학에 접목시킨 건데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논리 등을 인간사회에 적용시켜서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식민지로 삼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아시아를 침탈하고 아프리카를 침탈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요와 같은 강대국들이 아시아를 나눠먹게 되는데 여기 지도를 보면은 왼쪽에서는 영국이, 오른쪽에서는 프랑스가 이렇게 장악을 해가죠. 그래서 가운데 타이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꼈기 때문에 타이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한 독립국으로 유지가 되게 되죠. 타이는 현재 태국입니다.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의 네덜란드, 그리고 이쪽의 섬에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의 영국 등 강대국들이 이렇게 식민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도 치열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영국의 종단정책, 아래로 내려가는 걸 종단정책이라고 그러죠. 프랑스의 횡단정책, 옆으로 가는 걸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게 영국, 옆으로 가는 게 프랑스, 그래서 가운데서 만난 게 파쇼다 사건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횡단과 영국의 종단정책이 충돌한 사건, 그 밖에 모로코 사건도 있고 강대국들끼리 식민지 쟁탈전을 하다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영국 이외에도 C를 연결한 3C정책, 그래서 여기 카이로, 콜카타, 케이프타운을 연결한 3C정책이 있었고 독일은 B를 연결하는 3B정책이 있었습니다.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독립국은 라이베리아랑 에티오피아가 있었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지도에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 가는 지금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가고 있는 종단정책을 하고 있어요. 영국이죠. 나는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횡단정책 프랑스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기억. 아프리카 종단. 가가 영국이잖아요. 영국은 종단정책을 했다. 맞죠? 그 다음 디귿. 알제리에서 마다가스카르. 이게 이렇게 연결한, 동서를 연결한 거예요. 이것은 횡단정책을 하고 있는 나, 프랑스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라이베리아랑 에티오피아는 독립국이에요. 자, 2번. 다음 풍자화가 등장한 시기. 제국주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림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어요.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의 신항로 개척을 하게 되는 것은 지금 제국주의 단원 그 전이에요. 그 전에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제국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배경이 되는 거예요. 요 당시가 아니고. 3번 다음 지도 가나 국가에 해당되는 나라. 가는 3B정책은 독일이었죠. 나의 3C정책은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가마 지역의 식민지 국가. 선생님 미래 써놨죠. 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영국, 인도를 차지했죠. 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아가는 프랑스. 가운데 점유지대는 태국, 독립국을 유지하게 되죠.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섬을 차지했던 미국, 인도차이나 반도를 차지했던 네덜란드,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를 차지했던 영국.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연결된 것은 3번이 됩니다. 서아시아의 근대화 운동 파트입니다. 여기서 네 나라의 근대화 운동을 배우게 되는데 오스만 제국은 탄지마트, 은혜 개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대적인 개혁을 했었어요. 뒤를 이어서 근대적인 헌법을 만들기 위한 입헌 정치가 실시가 되었었고, 근데 전쟁에서 패한 술탄이 전제정치를 다시 강화시킵니다. 이에 청년 티르크당을 조직하고 무력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요 순서, 탄지마트, 근대적인 개혁, 술탄의 전제정치, 청년 티르크당 조직, 요 순서가 여기 2번 문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민족운동입니다. 여기서는 와하브 운동을 기억해줘야 되는데 이븐 압둘 와하브란 사람이 정각이 됩니다. 그래서 와하브란 이름이 나오면 와하브 운동. 핵심은 이슬람교 경전인 쿠란의 가르침대로 원래대로의 순수성을 회복하자는 운동이에요. 이것을 주도했던 것이 사우드 가문인데 여기서 유래한 것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국기는 와하브 운동 당시 때 쓰였던 국기가 사우디아라비아 국기가 되었죠. 다음 이란입니다. 이란은 담배 불매 운동을 기억해줘야 돼요. 성직자 알 아프가니가 주도했는데 영국이 이란의 담배에 대한 독점권을 뺏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저항하면서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담배 이권을 회수했던 운동이 있었는데 알 아프간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이집트는 두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무함마드 알리란 총독이 근대적인 개혁을 했고 수에즈 운하가 건설되었는데 이집트는 왜냐 이집트 건설을 주장했었던 아라비 파샤라는 민족운동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운동가랑 어떤 운동이랑 연결시켜서 나라랑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1번 다음 국기랑 관련 있는 민족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죠. 와하브 운동과 관련 있습니다. 와하브 운동은 왼쪽에서 보니까 아라비아 반도 아랍에서의 민족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교 초기의 순수성을 되찾고자 했던 운동이죠. 그래서 쿠란의 가르침대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 니은은 세프 형제에 대한 설명이고 리을은 아프가니는 담배 불매운동을 펼쳤던 이란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2번 가국가 선생님이 여기 지도를 깜빡하고 빼먹었는데 오스만 제국을 말해요. 오스만 제국은 아까 여기 위에서 봤죠. 탄지마트 개혁 입헌 정치 그 다음에 전제 정치를 술탄이 부활시키자 청년 틸키당이 혁명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됩니다. 3번 기억에 들어갈 국가. 이렇게 보니까 아프간이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담배 불매 운동. 그래서 이란이 되겠죠. 이란. 자 4번 다음 대화의 주제 오스만 제국이 제압받았고 무함마드 알리 나오네요. 수에즈 운하. 이것만으로도 할 수 있죠. 이집트의 근대화 운동. 인도가 영국의 지배에 맞서는 부분입니다. 원래 여기는 무굴 제국이었는데 여기를 두고서 영국과 프랑스가 경쟁을 합니다. 플라시 전투를 통해서 영국이 지배권을 장악을 하게 되고 여러가지 인도사의 불만들이 쌓였는데 세포 항쟁이 열리게 됩니다. 세포인은 원래 영국 사람들이 고용한 인도인 용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계기가 세포이들한테 지급된 탄약 주머니에서 돼지, 소, 기름칠이 되어 있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종교에 민감했던 세포이들이 무장 봉기를 하고 하지만 영국군이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걸 계기로 무굴 제국, 이름만 있었던 무굴 제국은 사라지게 되고 영국이 지배하는 인도 제국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인도 사람들은 영국 애들이 인도 국민회의라고 해서 조직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인도 지배에 협조적이었던 어떤 그런 친영적인 단체였는데 벵골 분할령을 계기로 영국에 반대하는 반영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4대 강령을 제정을 해서 영국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던 것이 인도 국민회의 이렇게 됩니다. 문제 1번 다음 내용 운동이 전개된 시기 민족교육 상품불매 스와데시 스와라이즈는 여기 나와있는 4대 강령이죠. 반영 활동을 벌였던 인도 국민회의 계기가 되는 것은 벵골 분할령 때문이었어요. 여기 벵골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서벵골, 동벵골로 종교적인 이유로 나눠서 통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벵골 분할령이 발표가 되자 인도 국민회의가 반영활동을 펼친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 기억에 들어갈 주제는 탄약통에 소나 돼지의 기름을 발랐다. 뭐 세포의 항쟁이 되겠죠. 너무 쉽죠. 3번 다음 사건을 순서대로 말하시오. 먼저 세포이가 항쟁을 하죠. 하지만 진압이 되고 영국이 지배하는 인도 제국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벵골 분할... 인도 사회를 무마하기 위해서 인도 국민회의를 결성을 했고 벵골 분할령을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영국이 아래 지도에 나타난 정책을 시행한 목적 보니까 서벵골, 동벵골 종교가 다르죠. 종교적인 이유로 나눠서 통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벵골 분할령이라고 하는데 목적은 인도계 민족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했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위에 봤던 인도 국민회의가 반영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아편전쟁과 중국의 개항 부분입니다. 아편전쟁 직전에는 삼각무역이 행해집니다. 원래 공행무역이라고 해서 많은 양의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이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청해 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은이 영국으로 유출이 되는 삼각무역 이런 형태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걸 계기로 1차 아편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임칙서란 사람 파견해서 아편 몰수가 계기가 되었는데 이걸 계기로 전쟁이 벌어져서 청나라가 패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체결된 조약 난징조약 홍콩을 넘기고 취해법권이 인정되었습니다. 한국도 개항되었고 2차 아편전쟁입니다. 에러원 사건이 구실이 되었고 텐진조약과 베이징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공사가 베이징에 있을 수 있었고 크리스토교 포교를 허용한 조약이 텐진조약 베이징조약입니다. 그래서 핵심 1차 아편전쟁 결과 난징조약 홍콩 들어가면은 무조건 난징조약이에요. 2차 아편전쟁 결과 텐진조약과 베이징조약 베이징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고 크리스토교 포교 인정했다라는 거. 자 문제 1번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 보니까 홍콩을 넘긴다라는 표현 나오죠. 난징 조약입니다. 난징 조약. 그래서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 크리스토 포교 자유 이건 아니죠. 영프도 아니고 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 1차 아편전쟁 결과 체결된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고 2번 다음 무역 구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삼각무역이죠. 삼각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영국은 아편 밀무역으로 적자가 아니라 돈을 버는 흑자가 누적이 되었죠. 3번 다음 조약의 명칭 홍콩 또 나왔네요. 홍콩 나오면 무조건 난징 조약 1차 아편 전쟁. 4번 다음 전쟁이 일어난 배경 난징 조약의 배경은 옆에 써있지만 1차 아편 전쟁이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에로우 사건은 여기도 쓰여져 있지만 2차 아편 전쟁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근대화 운동 파트입니다. 여기서 네 운동을 구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태평천국 운동, 양무 운동, 변법 자강 운동, 의화당 운동을 구별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태평천국 운동은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고 멸만흥항을 기치로 여러 가지 근대적인 개혁을 했던 건데 한인 신사층, 특히 이용장 등의 우수한 무기, 외국 군대의 우수한 무기에 의해서 진압이 되게 됩니다. 이 서양 기술의 우수성을 인식한 이용장, 아까 요 위에서 봤죠? 그래서 이 무기를 본 이용장이 무기 위주로 바꾸자는 운동이 양문동이에요. 그래서 그 기치를 중체의 서용이라고 합니다. 전통을 유지하지만 기술만 받아들이자. 한마디로 무기만 바꾸자. 그래서 무기 그림 나오죠? 요 그림 나오면 무조건 양문동이에요. 하지만 청일전쟁으로 패배하면서 그 결과가 실패로 인식을 받게 되죠. 겉만 바꿨더니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속까지 바꾸자는 운동이 변법자강운동이에요. 캉 유웨이라는 사람이 주도하게 됩니다. 속까지 바꿨던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했고 여러가지 속까지 바꾸는 제도까지 바꾸는 운동들이 벌어지지만 서태후 등의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의화당 운동 계속 실패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외세에 저항하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청 멸항을 기치로 선교사, 교회, 철도 등 외국 문물과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개국 연합군이 진압을 하고 신축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조약이 활동이 의화단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가지 운동을 구별하는 거 무조건 나오니까 정리해두세요.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근대화 운동 리홍장만 봐도 알 수 있고 군수공장 여기 이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양문동이죠. 겉에만 바꾼 거 겉에만 바꾸는 것을 중체의 서용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리고 지방관료가 따로 추진했어요. 중앙정부가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지방관료가 따로 추진했기 때문에 성과가 없었죠.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2번 가나에서 설명하는 근대화 운동 홍수전이었대요. 태평천국 운동이죠. 그리고 철도, 전신, 교회를 공격했대요. 의화당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됩니다. 3번 국민국가 건설 과정 순서대로 캉 유웨이가 했던 거는 속까지 바꾸려 했던 변법자강운동, 군수공장, 무기 위주로 바꾸려 했던 것은 양문운동, 홍수전이 주도했던 건 태평천국 운동, 그 다음에 이건 뒤에 배울 거예요. 민간인 철도를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화 조치로 군대가 들고 일어난 것은 신해혁명 뒤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5번이 됩니다. 요 위에 나와 있는 순서예요. 태평천국운동, 양문운동, 변포자강운동, 의화당운동, 뒤에 배울 신해혁명. 요 순서니까 순서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 개혁적 지식인이었대요. 근데 보수파의 반발로 100일 만에 끝났대. 그러니까 제도도 바꾸고 있어요.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바꾸는 변법자강운동이 되겠죠. 변법자강운동은 청일전쟁으로 양문동이 실패로 끝난 것을 확인을 하고 속의 것까지 바꾸려 했던 운동이에요. 그래서 라가 됩니다. 신해혁명과 중화민국의 수립 부분입니다. 청나라 정부가 나름대로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죠. 그래서 신해혁명이 벌어지는데 이걸 주도한 사람은 순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중국 동맹회를 조직을 하고 삼민주의를 내세워서 혁명을 주장합니다. 삼민주의를 민자가 세 개 들어가는 거예요.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그래서 이 표현 나오면 무조건 순원의 신해혁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개는 정부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민간 철도를 국유화, 국가가 가져가겠대요. 그랬더니 신식군대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독립을 선언하고 신해혁명이 이뤄지게 됐죠. 순원이라는 사람이 임시 대청통이 되었지만 중화민국을 수립합니다. 민국은 국민이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아시아에서 신해혁명에 의해서 중국에서 수립이 됩니다. 근데 청나라 정부가 이걸 놔두지 않아요. 위안스카이를 파견하는데 위안스카이가 오히려 순원과 결탁이 되어서 청나라 황제를 퇴위시킵니다. 하지만 이 위안스카이도 황제를 부활시키고 보수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하지만 죽고 나서 중국 각지는 군벌로 나눠져서 통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자, 1번 다음 사건의 결과 보니까 민간 철도를 국유화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신해혁명을 말합니다. 신식군대가 봉기를 일으켰다고 하죠. 신해혁명. 그래서 신해혁명과 신해혁명 결과 위안스카이가 청나라 황제를 퇴위시켰죠. 중국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이 등장을 했고 자 기억은 의화당 운동이 되고 디귿 서태후의 반발이 있었던 건 변법자강운동 배웠습니다. 앞에서 이번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인물 민족, 민권, 민생 민자가 세 개 들어가죠. 삼민주의, 순원 쉽죠? 삼민주의, 신해혁명. 쉽죠? 일본의 개항과 제국주의 침략 부분입니다. 일본도 개항을 당하는데 미국 페리 제독한테 개항을 당합니다. 그래서 체결한 조약이 미일화친조약, 미일소통상조약. 핵심 내용은 최국대우랑 영사재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개혁을 했는데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천황이었던 메이지 천황이 중심되는 건데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말하고 여러 가지 근대적인 개혁이 있습니다. 신분제를 폐지했고 토지 조세제도 개혁, 신식교육, 여기 빠져있지만 징병제, 군대를 강제로 불러들인 징병제도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사절단도 보냈었고. 하지만 그 근대적인 지식인들이 했었던 자유민권운동은
탄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 팽창을 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조선을 강제 귀양시키고 류키를 병합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조선과 대륙으로의 진출을 도모했던 나라가 일본이고,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서 청일전쟁이 터지고 러일전쟁이 터집니다. 청일전쟁에서는 일본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체결한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은 배상금을 지불하고 랴오링반도와 타이완, 대만을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배상금으로 일본은 막대한 군비 확장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체결한 조약, 포츠머스 강화조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청일전쟁, 시모노세키, 러일전쟁, 포츠머스 이렇게 전쟁과 결과 조약을 매치시켜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진 일본의 개혁. 공장 설치하고 근대 교육한 것은 메이지 유신입니다. 메이지 유신과 관련된 거. 중체세형은 아니죠. 그리고 자유민권운동을 탄압했습니다. 탄압.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됩니다. 디귿과 리을. 특히 디귿,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하였다를 패번치현이라고 합니다. 한자에 패번치현. 그리고 징병제랑 신식교육을 한 거 매주시 맞죠. 2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 페일이 제독의 군사적 위협에 굴복해서 조약들을 체결했대요. 여기 나오죠. 미일화친조약, 미일소통상조약. 그 결과 최애국대우랑 영사재판권이 넘어갔습니다. 3번, 가나전쟁 결과 체결된 조약. 여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청일전쟁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고 러일전쟁 결과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체결했죠. 다음 자료랑 관련된 일본의 상황. 일본이 청일전쟁 결과 배상금을 타게 되는데 그걸 쓴 내역이에요. 여기 보면은 군비 확장비, 임시 군비 해가지고 군사비용만 84% 정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받은 배상금으로 이렇게 제철소나 무기를 만드는 데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일본의 상황은 근대 공업을 발전시키고 군세력 강화에 힘썼죠. 그 결과 러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를 이기고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가져가게 되죠. 조선의 개항과 근대화 운동 부분입니다. 조선도 개항을 당합니다.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개항을 됐고 항구를 열었고 여기 보다시피 취해법권을 빼앗긴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항구를 열고 이제 개화정책이 실시됐는데 양반 위주의 반대했던 움직임을 위정척사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것이 임오불란. 신식군대 여기 별기군 있죠? 별기군만 대우해주니까 구식군대가 반란이 일으키게 되는데 이에 관련해서 청나라가 진압을 하면서 개화정책이 늦춰지게 되죠. 개화정책이 늦춰져서 일본 근대화운동이 펼쳐지게 되는데 먼저 갑신정변이 펼쳐지게 됩니다. 김억규를 비롯한 급진개혁파가 빠르게 개혁하기 위해서 펼쳤던 근대화운동을 갑신정변이라 하지만 청나라가 진압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들이 정부 입장에선 반란을 일으킵니다. 동학농민운동. 정봉준 등을 계기로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모순과 외세에 저항하기 위해서 있었던 운동이 동학농민운동인데 진압이 되죠. 그 다음 갑오을밀 개혁. 일본이 강요하면서 시작되었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어요. 신분제랑 과거제가 폐지되었고 왕실 국정사무를 분리하는 등 근대적인 개혁이 있었습니다. 독립협회는 서재필 등 근대적인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주국권운동, 의회개선운동 등을 펼쳤던 운동입니다. 황제가 아간파천으로 러시아로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세운 나라가 대한제국이고 호를 광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무개혁도 이렇게 실시가 되고 하지만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먹히게 되죠. 그래서 러일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먹히는데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겼고 한일병합으로 국권이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의병운동과 애국개모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나라를 구하자는 방식이지만 어떤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1번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선이 추진한 정책을 고르시오. 별기군 창설하면서 근대적인 개혁을 했죠. 그리고 일본에 수신사랑 조사시찰단 보내면서 일본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이모굴라는 반란이죠. 지금 위장척사운동은 반대운동이에요. 2번 조선의 근대운동을 순서대로 하면은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갑신정변이 터졌고 동학농민운동 터졌고 독립협회 광무개혁 위에 나오죠. 3번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으로 옳은 것은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대해 말해볼까요?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개항정책 이후에 실시된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별기군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별기군과 구식군대의 차별 때문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걸 한번 확인해보세요.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근대화운동 김옥균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보기로 했고 청나라의 개입으로 실패한 것은 우리 3.1천으로 끝났던 갑신정변이 되겠죠.